근데도 소용이 없더라고. 심지어 이렇게 요즘에는 모기 잡는 배드민턴 채 같은 거 그런 것도 했는데도 이것들이 어디서 알을 까는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. 리언아 엄마가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줬잖아.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 모기한테 십자가. 그래도 이게 침 바르고 십자가. 네. 안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.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빡빡 긁죠. 모기 물리면 물파스 같은 거 발라주고 암모니아 이렇게 뭐 있잖아요. 모기 소리가 막 이렇게 잘 때 보면 이렇게 귓가에 한 번 확 나 지나가잖아. 아우 나 아주 그거 아주 견딜 수가 없어. 네 알겠습니다. 웬만하면 모기에 안 물리도록 청결하게 사세요. 자 이번에는 말이죠 동생이랑 놀아주기 한번 볼까요? 아 가윤이 형 얘기해보세요. 승우는요 맨날 저랑만 놀아달라고 해서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숙제 하느라 승우랑 놀아주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승우가 계속 놀아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. 아 그렇게 싫으면 승우 보고 혼자 놀라고 하면 되잖아요. 그런데요 제가요 이승우 저리가 저기가서 혼자 놀아 이러면요 자기 방에 가서 누나 미워 이러고 문을 쾅 닫고 누나가 안 울어준대 이러고 울으면 제가 혼나니까 놀아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가윤이 형은 어릴 때 언니가 안 놀아줬어요? 아니요 언니랑은요 인형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어요. 그래서 언니랑은 저랑 똑같은 여자니까 재밌는데 승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난감이나 블럭 쌓기는 재미없단 말이에요. 그래도 엄마도 혼날까 봐 놀아준 거거든요. 승우군, 가인 누나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? 그럼 나 혼자 놀 거예요. 이제 안 울고? 가혜 형은 여름방학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? 방학이 딱 4주인데 네 번째는 밀린 일기 폭풍이야. 그다음에 밀린 방학 숙제 하느라고 엄청나게 바빠져요. 개학 3일 전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. 맞아. 다 해야 되니까. 맞아요. 개학 3일 전은 엄마들도 너무 싫은 거예요. 초등학교 외 저학년 때는 방학 숙제가 엄마 숙제거든요. 그래요. 대충 이제 뭐 신문 만들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정말 딱 바로 전날 엄마들이 신문 큰 거 사절지 사다가 신문 만들어주고 숙제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는 그냥 몸이 안 좋은 걸로 확 나타나더라고요. 어쨌든 방학은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자 공포의 다리 찢기. 아 정영. 제가 3개월 전부터 운동할 겸 살도 좀 빼려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제 처음에서 기초반이라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하면 다리 찢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그걸 하고 있는데 진짜 고통이 장난 아니에요. 지금은 학교 다녀서 1시간 정도 하는데 방학하면 또 2시간으로 늘린다 하더라고요. 2시간 동안 다리 찢을 생각하니까 진짜 벌써부터 아, 어려가지고 잘 찢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요 대체? 진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. 다리를 쫙 찢고 있으면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냥 학교 가서 공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. 한번 찢어봐봐 지금 어디까지 진짜 못 찢는데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아직 찢어? 얼마나 찢어요? 하시는 데까지 하시는 데까지 그렇지 많이 늘어났네. 아, 이거 다 찢은 거예요? 네, 여기가 아, 자, 우리가 찢어줍시다, 우리가. 아니, 진짜 못하겠어요. 박준기 씨는 어떻게 뭐? 저 되게 유연했죠. 유연해요? 제가 날 닮았으면 잘 찢을 텐데. 보여줘요. 네.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. 선생님. 저 찢어주세요. 그럼요. 다리가 다라고 진짜로 저 잘 못 찢어요. 이것도 안 다요. 이게 다예요. 저는 굉장히 유연해요. 가인이 나왔어. 아 그렇지 가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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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한번 보여줘. 답답해서 나왔구나. 와 진짜 유빈이 가 될까? 유빈이 가 와!